안녕하십니까, 장군입니다. 오늘은 Ready. 탑법에 대해서 한번 레슨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법. 제가 오늘 말하는 탑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윙, 백스윙 궤도 어떻게 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쳐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드라이언까지는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스윙이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U자 스윙 마냥 이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롱아이언으로 갈수록 이렇게가 아니라 옆으로, 이건 이제 7번이기 때문에 거의 막 U자 스윙으로 친장기만 쳐보겠습니다. 자, 유자 스윙. 자, 하나 바로 들고 그대로 와야 돼. 이렇게 땅 쳐볼게요. 자, 유자 스윙 빼고 뒤에서 다시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자, 유자 스윙. Ready. 그대로 와야 돼, 이렇게. 유자. 한도가 거의 19.2 Ready. 비거리는 175 포스트 55 나왔는데 많이 뜨겠죠. 왜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어퍼볼로 치면 튀니까. 원래 다운볼로 쳐야 되는데 어퍼볼로 쳐도 돼요. 이 스윙 자체는 그 각만 유지하고 이렇게 들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상관이 없어요. 지면에다 딱 박으면 돼요. U자 스윙이라도. 자, 이번에는 U자 스윙이 아닌, 자, 45도로 올려서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제가 2루, 1루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쳐도 이 몸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5도에서 1루, 2루 방향으로 쳐볼게요. 자, 1루로 제가 쳐보겠습니다. 인 아웃으로. 자, 탄도는 15.3도밖에 안 나왔어요. Ready. 다시 한번 쳐. 자, 인위로. 17.5도 비거리는 186이 나왔는데 Ready. 여기서 제가 탑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U자 스윙을 하게 되면 우측으로 밀리는 공이 많이 나와요. 왜? 릴리스가 좀 덜 되기 때문에. 이 페이스가 이렇게 가잖아요. U자 우측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U자 스윙이 아닌 플랫하게 45도에서 45도로 치면 인, 아웃, 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공이 이렇게 드로우, 훅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공이 푸시볼이 나시는 분들은 스윙 자체를 Ready. 인, 아웃, 인 45도 이렇게 치면 드로우 볼이 걸려요. 자, 화면이 이렇게 드로우 볼 걸리잖아요. 거리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와 반대로
왼쪽으로 당겨지는 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U자 스윙으로 합니다. U자 스윙. 자, 제가 쳐보겠습니다. 그 왼쪽으로 잘 안 가요. U자 스윙. 골프 확률이 왜요? 자, U자 스윙 해보겠습니다. 네, 잘못 쳤어요. 힘이 들어가네. 옷이 지금 골프에요, 아니라. 6자 스윙. 그대로 Ready. 6자. 페이드 볼. 약간 헤드볼 나잖아요.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훅볼 하는 사람들은, 자꾸 당겨질 볼 많은 사람들은 스윙 궤도를 U자 스윙으로, 회전 말고 U자 스윙. 그리고 우측으로 푸시볼, 오른쪽으로 자꾸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플랫한 볼로. 처음 샷을 교정할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Ready. 그냥 옆에서 옆으로. 이런 개념으로. 자, 봐보세요.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쳐볼게요. 훅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훅이 걸리고. 이렇게. 푸시볼이 많이 나서 우측 밀린 사람들은 이런 연습을 계속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참조하시고 연습도 많이 하십시오. Ready. 연습 외에는 길이 없어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듯이 연습밖에 없습니다. 많이 연습하시고 일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